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서버 없이 구글 플레이에 등록한 앱을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용자가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보기 설명란에 있는 인앱 업데이트 패키지를 받을 수 있는 링크를 클릭합니다.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앱 업데이트 재생이라는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니티 패키지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가이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왼쪽 목록을 보게 되면 인앱 업데이트 지원 유니티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운로드한 패키지를 유니티로 드래그하여 설치합니다. 저는 미리 설치하였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며 임포트 화면이 나왔다면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합니다.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GPGS를 구현한 코드가 있으시다면 거기에 작성하셔도 되고 새로 스크립트를 생성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동 완성이 안 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유징 선언부터 하겠습니다. google.play.appupdate와 google.play.common을 작성합니다. 가이드를 확인해보면 앱업데이트 매니저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앱업데이트 매니저 클래스의 변수 앱업데이트 매니저를 작성합니다. 다음 업데이트 사용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코루틴을 작성합니다. 가이드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작성합니다. 체크 포 업데이트를 호출하기 위해 awake 함수로 이동합니다. 여기에 스타트 코루틴을 작성하고 체크 포 업데이트를 작성합니다. 기존 로그인 버튼 함수를 제거하고 방금 작성한 코루틴을 작성합니다. 유니티에서 바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OS에서 작동되게 전처리 지시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체크 포 업데이트로 이동합니다. 첫 줄에 앱 업데이트 매니저를 초기화합니다. 코드를 보게 되면 앱 정보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문을 보게 되면 완료가 되었을 때와 아닐 때로 나뉘게 됩니다. 앱 정보가 확인이 되었을 때 아래 주석을 제거하고 여기에 해당 코드를 작성하면 됩니다. 먼저 업데이트가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조건문을 작성하고 앱 업데이트 인포 리저트에 업데이트 어베일어빌리티가 업데이트 어베일어빌리티의 업데이트 어베일러블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조건이 맞다면 두 가지의 업데이트 방법이 있습니다. 즉시 업데이트와 유연한 업데이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즉시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작성합니다. 가이드 내용에서 즉시 업데이트 처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작성합니다. 주석은 제거합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while문을 작성하고 조건으로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반복되게 합니다. while문 안에 이제 추가로 조건문을 작성합니다. 첫 번째는 다운로드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다운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각 조건문에서 원하는 이벤트가 있다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프레임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yield return null을 작성합니다. 이제 다운이 완료되었으면 설치를 해야 합니다. 가이드를 보게 되면 앱 업데이트 설치를 트리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코드를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작성합니다. while문을 작성하고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wait for end of frame을 이용하여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게 프레임이 종료된 후 호출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start update result에 status를 int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이제 업데이트는 완료되었으니 업데이트가 없을 때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update not available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데이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로그인되게 해주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구글에 로그인할 수 있게 로그인 버튼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pdate not available를 int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마지막 조건문은 업데이트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팝업이나 이벤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unknown을 int 형태로 반환해 줍니다. 아래 마지막 else문은 앱 정보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팝업이나 이벤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는 다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유니티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에디트에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플레이어를 선택합니다. 안드로이드 목록 중에 Other Settings를 확인합니다. 여러 설정 중 플레이 콘솔에서 앱을 업데이트하게 되면 번들 버전 코드 번호에 맞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글 콘솔에 9 버전이 등록되어 출시되었다면 다음 업데이트 하게 되면 10으로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는 11로 변경될 것입니다. 유저들은 10 버전이고 콘솔에 업데이트한 번호는 11 버전이라면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빌드하고 구글 콘솔에 등록하고 난 뒤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앱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 업데이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있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업데이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데이트를 다 받고 재설치한 후 다시 앱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로써 서버 없이 구글 플레이에 등록한 앱을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용자가 바로 다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